가서 그냥 보내고 땡기고. 그렇죠. 예. 되죠. 넘어서 오면 여기 왔을 때 그냥 이렇게 보내면 또 간단 말이야. 아, 네. 보내면 가니까 여기 쫓아서 이렇게 갈 필요 없이 그냥 보내고 나는 이쪽으로 움직이면 되잖아. 터널 쪽으로. 넘었을 때 네. 될 것 같죠? 핸들러가 걔를 세우기 전에 내가 어디서 시작할 건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 가야 돼요. 지금 여기 와서 찾으니까 보리가 브레이크 돼버리잖아. 세워놓고는 딱딱딱딱 걸어와서 탁 서서 딱 시작해야 돼. 그리고 움직이야. 기프가 또 뒷걸음질 쳤어요. 방금 기다리질 못해요. 가만히 서가지고 콜렉팅을 안 해요.
멈춰. 오케이. 좋았어 지금. 핸들러가 멈춰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오잖아. 보리가 밖으로 안 나가고. 배를 몇 마리 더 입양해야겠다. 핸들러가 열정이 이렇게 넘쳐서 한 마리 갖고는 동물학대야. 개를 놓쳤어요, 눈에서. 제가 여기서 계속 뒤로 물러가면서 공간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여기서 계속 움직이면서 개 길을 막아요. 자, 보세요. 여기서 했어요. 그래서 계속 이래요. 이러면서 이쪽으로 다가가요. 그러니까 길을 막군 막아버리는 거예요, 완전히. 여기서 예 네, 하고서 여기 이쪽으로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그 콜렉틱이라 그래요. 방향을 돌려서 여기까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개가 그냥 올 때까지 그것만 연습시켜. 콜렉틱만 먼저 연습을 시키세요. 서두르지 말고 콜렉틱 기다려요. 예 네, 주세요. 보상해 주세요. 거기서 예 네. 오히려 지금은 여기쯤 여기쯤에 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네. 이게 아까보다 이 각도가 다 안으로 들어왔거든요. 네. 지금 여기서 불러서 이렇게 보내고 차라리 이쪽으로 와야 돼. 핸들러가 이쪽으로 가니까 뒤에 돌아서 저 허들 사이로 보리가 들어갈 기미가 없잖아. 그러니까 차라리 이쪽으로 빠져주면 이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돌리면 각도가 생기잖아요. 허들을 넘으면 그러니까 핸들러가 차라리 이쪽으로 오는 게 나을 거. 그렇죠.